삼각번호 3번 엄마와 딸이 나왔는데요. 딸은 아마 이번 기회에 가장 어린 출연자가 아닌가 싶네요. 아, 따님이 이번 대회 가장 어린 출연자가 아닌가. 네. 아,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참가번호 3번은 멜리사 씨와 고은수 양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. 전주의 한 초등학교. 10여 년 전 필리핀에서 온 멜리사 씨가 방과 후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곳입니다. What kind of animals does it have? Fish, 두 개. Kind, 착하다. 종류. 열정 넘치는 영어 선생님이죠. 수업을 마치고 멜리사 씨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엄마가 없는 곳에서 딸들의 하루가 어땠을지 엄마는 궁금하기만 하죠. 학교 뭐 했어? 수학했고 이효신은 체육인데다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했고. 특별한 도전을 앞둔 모녀. 자, 간식 먹고 이제 올해도 연습해야지. 안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무슨 울고 있었고. 딸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하고 싶었고 또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엄마가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. 나 엄마가 옆에서 같이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방에서 혼자 부를 때도 있는데 엄마랑 같이 부르니까 더 뭔가 생생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. 나의 삶을 살게 해줘. 처음 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. 아주. 네. 많이 연습하니까. 그리고 또 많이 연습도 했고 시간 날 때마다. 안녕하세요. 왜 와요? Join a contest. Join a contest. Fighting! 사랑스러운 딸 은수와 엄마 멜리사 씨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 기대해 볼까요? 엄마, 언니, 파이팅!
용서해 줄 수 있겠니? 넌 나보다 눈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? 이 엄마와 딸의 무대. 아, 저는 저만 이렇게 울컥한가요? 아,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우리 고은수 양이 지금 몇 살이에요? 11살이요. 11살? 이 노래 가사가 근데 이해가 돼요. 뭔지 알겠어요? 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? 노래 가사를. 그냥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? 네. 우리 고은수 양이나 엄마 이렇게 같이 노래 불렀는데 어때요? 좋아요. 행복해요. 그쵸? 네, 아주 그 행복함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정말로 전달이 잘 됐어요, 저한테는.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김금옥 이사장님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마간당 핫뽐뽀. 네,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그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는데요. 듣는 내내 가슴이 좀 촉촉하면서 또 뭉클하면서 되게 따뜻했고요. 그 보는 사람들이 우리 고은수 어린이가 되게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정말 행복했습니다. 너무 잘하셨고요. 그 지금 두 분이 우리 엄마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멜리사 씨는 더 긴장하는데 우리 고은수 어린이는 전혀 긴장하지 않고 네. 너무 딱 해가지고요. 더 막 의젓했어요. 네, 앞으로 또 더 많은 노래,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많이 불러서 그런 행복함 많이 많이 전파해 주세요. 네, 네, 너무 잘 봤습니다. 사실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엄마와 따님이 계시다면 이 노래를 야, 언젠가는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. 우리도 이런 도전 한번 해봐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나르기 자훈 씨도 네. 따님이 있으시죠? 몇 살이에요? 네. 저는 그 딸이 9살이 있거든요. 9살. 네, 이만한 딸이 있는데 네. 이 무대를 보고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좀 불만이 있는 게 저도 딸이 있거든요. 8살 딸이 있는데 네. 왜 엄마와 딸 이런 노래밖에 없는 겁니까? 아빠와 딸 이런 거 한번 만들어주세요. 사실 다문화 그러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에 손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노래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했던 게 얼마나 저 아이를 11살 키울 때까지 엄마가 고생을 했을까. 근데 노래 속에 그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두 분이 노래 선곡도 잘했고 그리고 노래 표현을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최고의 무대였다. 아유, 저도 딸 하나 더 낳고 싶어요. 나이만 젊었으면 하나 더 낳는데 멋진 무대였습니다. 극찬이 네. 나왔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아, 끝났어요. 네.